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미래형 교통신기술 하이퍼튜브인데요. 새만금에서 첫 선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하이퍼튜브를 연구 개발하고 상용화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증 단지를 9천억 원에 투입해 조성하는데 새만금이 우선 협상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초고속 교통수단 주행시험. 객차 모양을 한 캡슐이 출발한 지 단 1초 만에 시속 187km의 속도를 냅니다. 진공 상태에 가까운 터널 속에 차량을 움직이는 하이퍼튜브 기술을 야외에서 시연한 겁니다. 공기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자기력을 활용하다 보니 상용화되면 최고 시속 1200km의 속도로 20분이면 서울과 부산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경쟁이 붙은 상황이고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가장 미래의 대체수단이 하이퍼튜브라고 보고 있고. 9천억 원 규모의 하이퍼튜브 실증 사업이 새만금에 추진되게 됐습니다. 정부 공모 사업에서 철도 관련 기반 시설의 강점 등을 내세운 경남과 충남에 앞서 전북이 우선 협상지로 선정된 겁니다. 새만금은 도지에 제약이 없고 차질 없는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향후 사업 확장도 가능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12km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 등이 설치되고 2032년까지 연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탄소복합제, 연료전지, 배터리, 전기 추진체 등 전라북도의 신산업과 주력산업이 하이퍼튜브 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할 기회도. 공항과 신항만, 철도가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에 초고속 교통기술까지 접목되면서 차세대 교통중심지로 새만금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